세공과 창고는 최근 콘텐츠 BJ로 전향한 아리샤로부터 비키니 풀파티 방송의 MC로 초대받았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정말 비키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방송이었어요. 망한 방송을 살리기 위해 두 사람은 어떻게서든 노력해보지만 혼란에 빠진 채팅창 분위기, 더 이상 방송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방송 시작 50분 만에 런을 하게 되었어요. 최고는 방송 도중 런한 것에 대한 사과 방송을 키게 되었고, 잠시 후 비키니 풀파티 콘텐츠의 게스트로 출연한 꼬북 소희와 아리샤가 갑자기 청담굴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리샤야. 네. 가발 쓴 거 있어. 가발 쓴 일 얻으셨구나. 다른 이건. 컨셉으로. 아니 가발을. 아이 관지. 야 우상 마음이 좀 어떠니? 딱 이 느낌이에요. 철구는 왜요? 철구 공지. 와 오늘 정말 체험 학습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예? 악마를 보았다. 실사판 체험을 했네요. 아리샤야 정말 미안하다. 더 이상은 이 방송 끝에서 못 나가겠다. 예? 하면서 철구 씨가 이렇게 또 공지를 올렸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아까 철구를 보면서 대단한 새끼다. 각이 안 나오니까 지가 어떻게 해버려. 무통 먹고. 야 율리에스 너도 쳐. 야 너도 벗어. 야 흔들어봐. 헤이 먹고 푸파. 야 저쪽 스위트로. 어떻게 해서든 망한 콘텐츠 지가 살려보려고 하는 그 살신성인의 자세. 걔 할 만큼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가 철구를 욕합니까? 맞습니다. 예? 너 한 달에 최고 몇 백만 개까지 받았었지? 저 500? 500만 개 뚫었던 애야. 게스트 BJ니까 수수료 제외하고도 3억 4천만 원? 누가 봐도 돈을 많이 벌고 오토바이 댄스로 대한민국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는 콘텐츠 BJ가 좀 되고 싶었었어요. 그때 제가 야외 방송을 했을 때 신고가 많잖아요. 야외 방송. 그때 이제 제가 그럼 방송을 못하니까 그래서 역행을 한 거죠. 근데 이왕이면 역행을 잠깐만. 하면? 아니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는데 감티가 목에 넘어가? 먹게 해도 돼? 너가 안 불편해? 먹어. 맛있냐? 나도. 우선은 정상적인 토크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 숨 좀 쉬어. 숨 좀 쉬어. 얘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49.19km 뛴 그 마라토너한테 인터뷰하는 느낌 있지? 오케이. 우선 먹어. 아, 우선 먹어. 맛있어. 세상에 어떤 보라 섭외가 포스터를 만든 다음에 나한테 포스터를 보내. 날짜도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나한테 오빠 이거 MC 해주시면 안 돼요. 야 포스터를 만들고 섭외하는 이거 어딨니? 그랬더니 한 만들어 봤어요 오빠. 처음 해보니까 마음에 드냐고. 잘했어요. 제가 디자인과 나왔거든요. 컨펌을 받기 전에 디자인 시안을. 진짜 죄송한데 디자인과 나온 거 치고는 포스터가 이거는 무슨 감성인지 말해도 될까요? 춘천 돈나이트 코요테 23일 전격 출연. 근데 저는 무슨 죄죠? 저는 진짜 심지어 어제 섭외 받았는데 철구가 촉이 왔나봐. 예, 예. MC 한 명만 더 구해달래. 포스터에 나 없었는데 갑자기 지 혼자 욕먹기시니까 나 오늘 갔다가.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너무 안 일했어요. 요즘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흐름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잘될 때는 뭐를 해도 되니까 이렇게 반응 좋고 민심 좋을 때 철구의 최근의 비키니면 와우 이거는 금상첨화다 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간간한 게 있는 거죠. 포스터까지 나가고 콘텐츠 나오고 철구 최근 불렀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두근두근이 존나 올라오죠. 근데 뭔가 되게 차려진 잔치집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에? 뭐야? 그냥 비키니 쇼네? 그게 아니고 솔직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아, 제가 좀 이제 아리샤한테 한 말 들어도 예, 좋습니다. 예. 일단 마지막 본다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할게요. 기승전결이 없어요. 예. 그냥 대뜸 이제 비키니 한다 그러면 진짜 잘 찍고 가져가지고 한 것 같은데 비키니 방송도 기승전결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스토리도 보고 그냥 대뜸 그냥 비키니 뜬다 그러니까 너무 쪽박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예. 오늘 나온 캐스터들이 존나 불쌍합니다. 잘하세요 아리샤. 아 통화 좀 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아 아리샤님 지금 약간 빡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왜 빡쳐요? 아, 말씀 좀 하시죠. 예. 아 아리샤님 지금 빡치신 것 같은데 말 안 하시는데요? 아니 좀 말씀하시죠. 철구 씨 지금 흡입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눈에 지금 눈물이 맺혔거든요. 야 이 새끼야 이게. 웃자 이 새끼야 나 어떡하라고. 울자라 이 새끼야. 오히려 철구가 이렇게 팩폭을 해줘야 사람들이 덜 채팅하니까 이제 자기가 욕먹고 리샤 살리려고. 뭐야? 리샤야 콘서트 때 보자. 아까 장난이야. 아 철구 이 새끼 착한 거 봐. 고맙습니다 철구야. 근데 철구야 왜 여기 쏘냐 다시 쏴라. 그러면은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이 메이저 BJ들을 최상의 콘텐츠와 컨디션으로 치고 빠지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간
무조건 네가 먼저 왔어. 세팅 다 해놓고 혼자 솔방 키면서 시청자 채워놨어요. 어차피 그날 철구 오는 거 알잖아. 그럼 철빡이들이 미리 와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철빡이들을 네 거화 시켰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용. 오늘 나온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사람들마다 캐릭터가 있고 게스트마다의 성향이 있는데 오늘 어떤 거였냐면 인력 소장 같았어요. 어이 김씨! 나와 춤춰! 어이 박씨! 미장지래! 어떤 느낌이지 알지? 그럼 BGM으로 존나 뻘쭘해갖고 뭐 한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만들어줘야 하지.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응 나가, 응 재미없어, 이런 상황이 나와버렸던 거야. 자연스럽게 가면서 성향을 좀 파악했어야 된다. 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중요한 게, 나 오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윤리 예스님 왜 온 겁니까? 나 오늘 진짜 난 희대의 미스테리입니다. 심지어 그냥 막 잘 나가 가부스트 PT 선생님이 합방 치치켜. 그 사람 오늘 왜 부른 건지 나 진짜 모르겠어. 특기여가지고 몸 좋은 분이 있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 아 뭔가 좀 아쉬웠어. 내가 만약에 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시국 빠지게. 이 비키니 방송하는데 남자들이 있다 그럼 처음부터 남자들이 거부해요. 저 새끼들 뭐지. 근데 시국 빠지게 만들면 시청자들 걔네 불러. 세게하다니까 시청자들이 심리가. 대놓고 보여주면 홍보 꺼져 엔터 꺼져 이러는데 남자들을 시국 빠지게 만들면 개불러.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까지도 좀 봤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장소는 어떻게 섭외하게 된 겁니까? 가봤습니까? 오늘 처음 갔습니까? 사전 답사 해봤습니까? 블로그 꼭 그렇게 그 목욕탕 느낌이어야 되지 않나요? 겨울이라서 감기 걸릴까 괜히 많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차라리 감기 걸리는 게 낫죠. 오늘 애들 정신병 걸렸어. 진짜 여러분들 감기 약 먹으면 안 돼. 정신병은 약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지? 어? 아 진짜. 그리고 메이저 BJ한테 너무 기대지 마. 메이저 BJ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오늘 봐봐, 시청자 2만 4천 명 봤잖아. 근데 왜 욕먹었어? 철구 불렀는데 2만 4천. 이게 엄청 부담되는 거거든. 그래서 BJ들이 섭외를 의외로 잘 안 해요. 못해요. 전 했는데.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여자 고른 거야. 여자 고루야 그냥. 아이고 그래 철구야 나와라. 1박 2일 형님 욕먹습니다. 아이고 욕은 어제도 먹었어. 철구야 나와. 그냥 무슨 철구가 부르면 나와. 거리샤. 거리샤요 거리샤. 사회적 거리두기다. 철구가 착해서 나오지. 소희는 어때? 뭐 컨텐츠 아리사 언니가 하는 거 보면서 멋있지? 네 진짜 멋있어요. 너도 컨텐츠 이제 하고 싶어? 저도 나중에 성장. 솔직히 말해 오늘 나는 안 해야지. 느끼지 않았어? 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캐릭터 파워라 그랬지? 이제 말 안 시키고 있지. 왠지 알아? 말 열기에는 아직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 근데 그런 애를 데려다가 야 웃겨봐 이러면은 시청자들 노잼노잼하고 전혀 보내가 돼. 얘의 매력은 뭐야? 아. 바보같이 배치미 살려주는 거야. 채팅창에서 와, 소위 챙겨 나오게. 근데 네가 아까 어땠냐면 무지성인 애들 데려다가 어이 김씨 웃겨봐 복구 꼬셔봐 되냐고 봐봐 이렇게 웃게 냅둬야 돼. 그냥 웃게 냅둬야 돼. 그러면 막 시청자가 막 안 달라. 어이 최고 X새끼가 왜 소복 소위를 안 챙겨줄까? 무심이구나. 이용 아닌 거야. 이 심리로. 본인만 빛날 거면 솔방만 하면 돼. 합방은 콘텐츠는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BJ들을 올려주는 것. 이것이다. 앞으로 계속 달려갈 아리샤 응원합시다. 박수. 아 내일 콘텐츠 아들 존나 부담돼. 나오는 BJ들이 또 메이저들이다 보니까. 오빠 무슨 콘텐츠인데 내일? 콘텐츠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기대 존나 해. 두근두근을 씹어. 어떤 새끼 맞지? 아 철구와 최군이 만난다. 거기 비키니까지 존나. 4시에? 야 뭐하냐? 4대4 미팅하자. 까! 오늘 4시에 철구와 최군이 함께 한다고? 너는 치킨 시키면 되겠다. 치킨 딱 올리브 치킨 딱 황금 올리브 딱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짓말 구르고 있죠. 이런 씨. 그럼 바로 인방계 가서 개! 퉁! 내 하루 내놔! 아니 너무 기대치를 주지 마. 아, 내가 시청자들 소중한 시간을 뺏은 거구나. 너무 죄책감이 든다. 시청자들이 의외로 이입 존나 해.